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마상과 윌리 위스 아웃메크시 이 두청이 끼어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두청이 끼어듦으로 하여 이 싸움은 그냥 애들 싸움이 아니었다는데 리정광, 최지광, 두자이 등 각 지역의 큰 형님들이 180여 명을 거느리고 달려들었으면 그러자 이 윌리 우라는 놈은 기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자신은 그냥 일개 삼류 건달에밖에 안 속하는데 이 각 지역이 강바스 3명에서 연합해서 오다니 이야말로 카드 게임에서 내는 사자를 던졌는데 그 상대방은 조커를 던진 꼴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요 윌리 우라는 놈은 요 쇄골을 써서 교묘하게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였다는데 50대 180이라 차차 너가 보기에 이게 공평해 보이니? 이럴 거라면 내한테도 시간 좀 더 달라. 내도 밖에 사람을 다 불러서 우리 함 제대로 맞붙자라고 말이죠. 네, 하지만 사실 이놈은 지금 며칠이나 시간을 더 벌어서 이 현금을 챙겨서 도망을 가려는 수작인데 아니면 오늘 여기서 얻어맞았다가는 이 뼈도 못 추릴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웰리 우 너희 저 죽인 놈아 너랑 내 1대1로 맞달하자 그럼 되니? 그 쌀호즈라는 놈이 갑자기 도발을 해오는 게 아니겠냐고요. 어차피 일은 그 쌀호즈와 윌리 우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 장을 봐도 이 둘이 봐야 될 테니 말입니다. 하우 하우 하하하하 쌀호즈 너희놈 했다 야들아 싹 다 물러나라 저 둘한테 이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자 두우청이 소리를 지르자 그 두우청 측인 놈들 뿐만이 아니라 그 윌리 우 측인 놈들까지 이 뒤로 물러나는데 그 뜻은 두목이 윌리 우 보고 이 알아서 해라는 건데 그러자 이 이것들이 내를 버려? 네, 이 쌀호즈라는 놈은 사실 베이징에서 매우 유명한 칼잡이였으니 말입니다. 그 아바아바 야바랑은 칼질을 해서 안 되지 이 다른 놈들과는 막 날아다닐 텐데 말이죠. 하지만 이 윌리 우라는 놈은 이 두둥아리만 놀릴 줄 알았지 언제 칼을 휘둘러 봤었겠습니까? 하여 지금 삐지삐지 흘러나오는 땀방울을 닦아대면서 또 이 대가리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못하겠다고 하면 맨즈가 완전 개발바닥이 될 테고 그렇다고 저 칼잡이 놈과 칼춤을 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? 놈이 쫄았다는 걸 느낀 쌀호즈가 콧방귀도 끼는데 왜 리우야 또 칼춤은 무섭니? 오케이 그럼 이러자 우리 그냥 공평하게 너가 한 칼하고 내가 한 칼하고 이러자 그럼 어떻게 이건 공평하냐? 네 이건 그야말로 전에 야바와 붙었을 때의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두청이란 놈이 박수를 쫙쫙 치면서 흥미진진을 하는 거였다는데 이러한 보기 드문 싸움을 두 번씩이나 구경하게 되다니 말입니다. 야들아 그 긴 칼 두 자루를 건네줘라. 그러자 부하 놈들이 긴 칼 두 자루를 그쪽으로 툭 던져줬었고 이 쌀호즈라는 놈은 긴 칼을 잡아서는 칼날을 척 확인하는데 그야말로 살이 팍팍 베어지게 생겼나 관찰하고 있는데 네, 이 날이 시퍼렇게 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래도 이 윌리 우라는 놈은 찔 얼어서 땅바닥에 칼도 못 잡고 이 찍소리도 못 내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자자 쌀호즈가 싱거워하는데 윌리우 너희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도 제자 요 아가리를 잘 털어대더니만 왜? 네 칼 앞에서는 못하겠니? 그럼 이러자 내 너한테 먼저 기회를 줄게 에? 너가 먼저 내한테 한 칼 달라 에? 내 보고 먼저 찍으라고? 하! 그거야 왜 못하겠습니까? 이 윌리우가 다짜고짜 긴 칼을 잡아드는데 말입니다. 에이 윌리우야 여기 내 대동맥이 보이니? 여기로 그냥 콱 찍어라 응? 그럼 내 목숨은 네 것이야 이놈아 너희놈 다른 데를 찍으면 내 너를 잘못 본다 알았나? 자 이 수백 명이 보고 있는데 한 멋있게 대동맥으로 날려대라 멋이라고 그 쌀호즈라는 놈이 지금 이 모가지를 보이면서 대동맥을 찍으라는데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저기를 찍으면 죽는다는 걸 다 알겠죠. 하지만 사실 이 윌리 우라는 놈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. 하여 이놈한테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 엄청난 일인데 그러자 오라 쌀호즈 너희놈 요렇게 나오시겠다 요 윌리 우라는 놈이 또 쇄골을 쓰기 시작하는 거였다는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쌀호즈 너희놈 너 그러지 말고 너가 먼저 한 찍어보지 그러냐 응? 자 여기 내 대동맥이 여기 있다 이놈아
뭐라고? 네, 이야말로 손자병법 중의 장지주지가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은 상대방이 계략을 미리 알아채고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건데, 그러면 이 싸호즈한테 먹혔을까요? 그래? 내 보고 먼저 찍으라고? 알았다 그럼. 그럼 고맙다. 그러자 고마워. 사실 윌리우는 자기가 사람을 죽일 담력이 안 되니까 그 쌍호즈도 똑같을 거라고 예측하고 이러는 건데, 하지만 그 쌍호즈의 두 눈가리는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랐었고 긴 칼을 으스러지게 꽉 잡는데, 그리고는 그 윌리우의 모가지만 딱 보면서 긴 칼을 숙여주고 와 하고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야말로 진짜로 이 모가지를 내리찍을 기세가 아니겠냐고. 나 살려! 네, 그 쌍호즈라는 놈은 딱 그 윌리우의 모가지를 향해서 칼을 날렸었고, 그러자 그걸 느낀 이 윌리우라는 놈은 살겠다고 휙 피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이고, 그 윌리우라는 놈이 죽는 소리 지치는데, 왜냐면 이 놈이 마지막에 대서야 그 칼을 피하느라 했었는데, 하지만 칼이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이 칼이 놈이 귀를 쫙 찢으면서 또한 놈이 어깨를 과삭 하고 내리찍은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윌리우라는 놈은 귀가 절반이나 찢겨 나갔었고 어깨까지 한 칼 맞았다고 하는데, 그러면 만약에 이때 요 금방 칼질을 날린 게 윌리우였더라면 어떻겠습니까? 너 이놈이 칼을 피했다. 에이? 그럼 내가 이긴 거다. 이놈이 칼을 피했으니 내가 이겼다. 네, 또 그렇게 짹짹거리겠죠. 왜냐면 윌리우가 칼을 피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진 거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 쌍호즈라는 놈은 얘다 칼 잡아라. 이번에는 네 차례다. 그 쌍호즈라는 놈은 한마디도 안 궁시렁거리고 이 다짜고짜 칼을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뚜청이라는 놈이 하우 하우 야 쌍호즈 저놈 저거 싸네다 라고 감탄하는데, 그러면 이 윌리우는 이 칼을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? 나 죽는다, 나 죽어요. 이놈이 엉엉 울어대기만 하였지만 그래도 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 칼도 못 잡는 게 아니겠냐고. 그러자 이 쌍호즈가 시끄러워하는 거였다는데, 야야 윌리우야 좀 싸네다 껴놓아라. 어찌게 무릎 꿇게 아니면 칼을 잡게. 그거 빨리빨리 좀 해라. 여기 어르신들이 기다리신다. 네, 그러면 이때 윌리우 측의 부하놈들은 어떻겠습니까? 다들 이 자신들이 두목이 쪽팔려서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어이, 그 우리 형님은 이제 놔두고 너 나랑 하자. 그 윌리우의 일당들 중에서 한 놈이 처음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번 회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놈은 윌리우의 오른팔로서 이 조직의 리드는 거의 다 이놈이 맡고 있는 행동대장인걸. 말 그대로 그 윌리우 측에도 다 그냥 쫄짱부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이 싸네도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, 그 칼을 이리 줘봐라. 내 어디 니놈 모가지를 자를 수 있냐 없냐 한 봐라. 이 라오우라는 놈이 글쎄 이 윌리우 앞에 떨어진 긴 칼을 척 잡는데,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눈길로 그 쌍호즈를 쏘아보는데, 네, 그 건달 바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. 이 라오우라는 놈은 그야말로 진짜 건달이었었으며 진짜로 모가지를 찍을 담력이 있는 놈이었다고 하는데, 그렇게 라오우가 이 칼을 꽉 거머쥐고는 쌍호즈한테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, 아바바바 이 뭔가 앞을 척 가로막는데, 네, 그건 바로 시꺼먼 피부의 외눈깔이 요괴 야바였었는데, 이 또 뭐라고 한참 동안 아바아바 라고 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뭐임? 그 라오우가 당황해 하는데, 누가 나서겠습니까? 그 아바아바의 새로운 번역가 조에난이 나서야겠죠. 너희들 지금 뭐 하자는 게? 에? 그 1대1 맞다이라며. 딴 튀어. 너희들이 딴 튀어는 원래 이렇게 선수를 바꿔 가면서 하는 거니? 하참, 이거 어이가 없는 것들이네. 너 라오우인지 뭔지 하겠으면 우리 야바랑 함 하던가. 이 라오우라는 놈이 이 야바를 자세히 보는데, 네, 이놈도 다 아는데 이 시꺼먼 번들대가리는 그 쌍호즈보다도 더 센 놈이란 사실 말입니다. 라오우가 용감하긴 한 거지 이 무모하기야 하겠습니까? 네, 형님, 윌리우한테 칼을 준 거는 저 쌍호즈다. 내는 무조건 저 쌍호즈라 해야겠다. 그럼 이러자 쌍호즈야, 너가 우리 윌리우 거를 해놓은 것처럼 내도 한 칼 양보해 줄게.
그럼 되니? 그럼 그 다음에는 내 차례 맞지? 쌍호즈야. 네, 보셨나요? 이 러우라는 놈이 깡도 웬만한 깡은 아니죠. 이렇게 하면 정정당당하야. 그러자 오라 야. 이거 점점 더 흥미진진해진다. 이 곁에서 뚜청이란 놈은 아주 그냥 재밌어 죽는데. 여 그 러우라는 놈은요. 자 들어와라 싸호즈야. 너 다른 데는 말고 싸내면 여기 찍어라 알았니? 아님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그때 가서 하지 말자. 과자. 네, 그 러우라는 놈이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쌀호즈가 글쎄 카드 과장 날린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그 카드인데요. 저번에 영상에 이 야시장에서 모가지 잘린 놈이 사건 보셨죠?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거의 모가지 절반이 잘려나갔다고 하는데 쌀호즈가 얘기하는데 감히 내 앞에서 그러한 개수작 부려? 내가 뭘 봐줄 줄 알았냐 이것들아? 그지요? 이 주위의 놈들이 다들 화도 짝 놀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지독한 놈들이어도 이 사람 모가지가 잘려서 피가 쏴 하고 나와 보실 이 다들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며 기겁을 하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러우야 아 내 아우야. 네, 그 웰리 우라는 놈이 러우를 붙잡고 막 괴성을 질러대더니 이놈이 두 눈가리가 확 변했는데 그 전에 그 여거 빠진 눈가리가 아니고 이제 이 제대로 도끼가 바짝 오른 눈가리였다고 하는데 너 이놈 쌀호즈 너 이놈 죽고 나 죽자. 네, 그 윌리 우라는 놈은 러우 시체의 칼을 잡아 들더니 과삭 하고 쌀호즈를 향해 비어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쌍호즈도 이를 안 물고는 버텨대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리우야. 그럼 이번에는 내 차례다 이놈아. 어금니 꽉 깨물어라 과자. 쌍호즈가 한 칼을 또 날려대자 사실 이 왜 리우라는 놈은 이미 오른손을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미 그 전에 쫄짱부 왜 리우가 아니었었고 야 이놈아 과자. 이어도 저쪽에서 쌍호즈가 야 먹어라 과자. 이 과자 이 둘은 서로를 향해 이 칼부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이렇듯 진한 딴켜 즉 1대1 맞다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? 그 윌리 우라는 놈이 아무리 얍삽한 놈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의리라는 건 살아있는 건달인 걸 자신이 오른팔이 자신을 위해 모가지가 잘렸는데 이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? 그렇게 죽어라 과자 니 죽어라 과자. 그 두 놈은 서로를 향해 4대 칼질을 나렸었고 그러자 이 주위에서는 다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. 두청이 얘기하는데 이쯤 하면 됐다 저 둘을 말려라. 그러자 팡 찰칵 팡 마산이 하늘을 향해 산탄총 두 방을 갈겨서야 이 둘이 멈췄다고 합니다. 이어도 러우야 러우야. 그 윌리 우라는 놈은 칼을 떨구고는 또 그 러우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는 엉엉 울어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제 뚜청 쪽에서도 더 이상 재밌다고 웃어대지를 않았었고 다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. 이러한 눈물겨운 의리를 보고도 이 키득키득거린 놈이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위 빠방 네 사면팔방에서 이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이 사람까지 죽인 이놈들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.